지금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무분별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한 분노가 전 지역적 범위에서 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. 그럼 죄악에 찬 과거 재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침략의 칼을 빼들고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는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무시, 무지, 무도, 무덤이라는 네 단어를 통해 보기로 합시다. 무시.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향수만이 머리통에 가득 찬 아베이다 보니 동맹과 이웃이라고 빈정대던 그 알량한 부른말마저 다 죄버리고 오늘은 남조선을 아예 버릇없는 꼬마로 취급하며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. 무지.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착취로 오로지 제 리성만 채우며 살아온 섬나라 것들인지라 상식과 리성, 인륜도덕과 국제법도 다 안중이 없는 참으로 무지한 일본 반동들입니다. 무도. 일본의 핵참화를 둘씌운 미국에겐 삽살개 한 가지인 것처럼 자기보다 센 강자 앞에선 두 손 모아 싹싹 빌붙고 약자에게는 포악하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철면피하고 횡포무도한 사무라이 후손들입니다. 이렇듯 남조선 민심을 무시하며 무지스럽고 무도하게 놀아대는 섬나라 적석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횡포하게, 더 흉악하게, 더 무지무도하게 재침의 칼을 휘둘러댈 것입니다. 허나 섬나라 사무라이 후예들은 지금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. 상식과 리성마저 다 잃고 우리 민족과 역사를 무시하고 무지무도하게 놀아대는 간특한 섬나라 쪽발이들은 전취 하늘 안고 사는 전체 조선민족의 드높은 항일 의지를 똑바로 알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